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는 급등했고 비트코인 역시 소폭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모처럼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등 소재로 작용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부채 한도를 늘리는 합의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디폴트 우려가 이렇게 사그라드는가 싶긴 한데 한 가지 복병으로 등장한 게 다름 아닌 금리 이슈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CPI보다 더 무게감 있게 바라보는 PCE가 전년 대비로 보나 전월 대비로 보나 근원 PCE의 관점으로 보나 이 숫자가 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 이번 PCE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고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을 60%대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은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고 여전히 27,600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지지 라인으로 25,250달러가 지목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굉장한 의미를 지닌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증권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 약식재판 판결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갈래가 터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웹3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리플 XRP를 국제결제 수단으로 표현했습니다. 유틸리티적인 특징을 바라보면 이게 도통 증권이 되고 싶어도 너무너무 증권이고 싶어도 증권이 되기 어렵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보다 어쩌면 더 큰 포텐셜을 터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루머 하나가 또 등장을 해줬습니다. 여차하면 러시아가 리플렛저 위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핵심적인 부분들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하드월렛 기업 레저가 시드 문구 복구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아닌 제3자가 시드 문구를 복구할 수 있다라면 내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대체 왜 레저가 이런 선택을 한 건지를 놓고 여러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레저의 경쟁사들에게는 레저의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특별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역시 채널 특별 할인 가격에 더해서 추가로 30% 할인을 5월 31일까지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9만원대 디센트 월렛은 이번에 처음 보는 것이어서 콜드 월렛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건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콜드 월렛이 됐든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리스크 분산 관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이체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처럼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엿새 만에 반등했고 나스닥과 S&P500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줬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AI 테마와 관련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틀 동안 5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고의 이틀을 보냈습니다. 먼저 부채 한도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곧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주입됐습니다.
2년 동안 연방정부의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장난인 게 지들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상대방 원하는 것 들어주는 지극히 별것 아닌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협상 진전, 더 많은 진전 필요, 뭐 있다고 멘트들 역시 정치인들의 수장 멘트라는 것, 많은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AI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등에 업고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3% 상승하면서 이 거래일 동안 무려 13% 넘는 랠리를 확인했습니다. AI 대장주가 되어버린 엔비디아는 하루 전 24% 폭등에 이어서 추가로 2.5% 반등을 확인했고 마벨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AI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관련 연간 매출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또 주가를 움직이게 해주는 계기가 됐고 무려 32%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저기 AI 테마만 가져다 붙이면 돈이 달라붙는 마법이 다시금 시장에서 펼쳐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금리 이슈가 다시금 우려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확인해줬기 때문입니다. 4월 PCE는 전년 대비 4.4%,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둘 다 시장이 예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등장을 해줬습니다. 근원 PCE 역시 전년 대비 4.7%,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6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고 끈질기다.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는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더 많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은 뭐 그럴싸한데 지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금리 인상밖에 없으면서 뭘 또 대단한 역량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꼴보기 싫긴 하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CME FedWatch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30%대로 쪼그라들었고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은 6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준금리 상단은 5.5%에 맞춰지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부채로 지탱되고 있고 돈을 찍어내며 지탱한 경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고 결국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금리 인상밖에 없고 뭔가 금융 시스템과 경제 원리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전의 경제 시스템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미 전환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도 살짝 반등은 해줬지만 여전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의 지지를 확인해준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여전히 20일 지수이동평균 아래에 있고 주요 저항라인으로 지목된 27,600달러까지는 훨씬 더 아직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7%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25,871달러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건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7,173달러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곰세력은 여전히 강력한 매도세를 펼칠 수 있고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라인은 25,250달러인데 여기가 무너질 경우에는 2만 달러 폭락 가능성도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오버헤드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9,000달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참 너무 멀다 뭐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27,600달러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26,000달러 중반에서 지지를 받고 20일 지수이동 평균 27,2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간 뒤에 27,6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해줘야 강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만 잘 나아가준다라면 29,000달러까지는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비트코인이 어디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될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26,600달러에 대한 리테스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3시간 차트를 보면 27,200달러, 그러니까 20일 지수이동 평균까지 잘 반등을 해준 뒤에 저항을 한번 확인해주고 그러고 나서 29,000달러를 향한 반등 가능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제시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도 눈에 띕니다. JP모건은 현재 금 시세가 1온스에 2,000달러를 밑도는 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45,000달러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금 가격에 기초한 것 말고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했는데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로 예상되고 있는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 한 개 채굴 비용이 4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규제 역풍, 은행 네트워크의 불안전성, FTX 붕괴 등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방해할 요소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정말 뭐가 벌어지려고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이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일 가슴 벌렁벌렁이게 만드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송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섹시하게 느껴지는 소식인데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금융서비스 관련 웹3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XRP를 국제결제수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준은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블록체인 중심 기업으로서 리플과 스텔라를 언급했고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XRP를 사용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XRP의 유틸리티 성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SEC가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XRP가 증권이고 싶어도 도저히 증권일 수 없는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건 진짜 만약 현실이 된다라면 XRP가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자라면 러시아가 리플레저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다소 루머 성격을 가진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이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이미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성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스위프트 따위 개나 저버리고 어떻게 우리의 무역결제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고민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매우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페이퍼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랄 연방대학 교수가 작성해서 2020년 발표한 페이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0년 모던 매니지먼트 트렌드와 디지털 이코노미 이런 제목의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틀란티스 프레스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퍼의 제목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디지털화에 대한 국내외 경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내외의 기준점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우랄 연방대 교수가 블록체인 결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깜놀하게 만드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리플 플랫폼이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 다시 말해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리플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를 통해서 같은 가치의 피아트 머니를 전송할 수 있고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참여도 가능하다. 리플 계정 사용자와 국가 결제 시스템 사이의 잔액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조성되어 있다. 리플 네트워크의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고 리플 네트워크 참여자의 계정 주소가 은행 계좌와 연결돼서 국가 결제 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뭐 이렇게 완전 토탈 종합 선물 세트 느낌으로 리플을 채택했을 때의 장점, 그 혜택을 쫙쫙 아주 시원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아닌 러시아 우랄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리플을 채택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랍게 느껴졌던 것은 이게 2020년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라는 점, 현재 러시아는 전폭적으로 블록체인 베이스 결제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또 러시아 관료나 정치인들은 이런 디테일한 대학 연구 결과까지 당연히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학회를 중심으로 정책적 반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 그 상황,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상황이긴 합니다. 리플이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그해, 그러니까 2020년에 러시아 대학에서는 리플이 기술적 대안의 결과라고 연구 리포트를 발표했다라는 것. 아직은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게 더 웃기고 더 골때리고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홀더 입장에서는 리플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데이터가 등장해줬습니다. XRP 고래들이 지난 3주 동안 5,200만 XRP, 2,290만 달러 규모를 매집했다라는 센티먼트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통상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는 시세 상승 가능성과 연결지어진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소송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리플 자체 확장성은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고래들까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게 또 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가운데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데 또 멘탈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